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저는 지금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랜선 쇼핑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할인 소식과 함께 구독자 이벤트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랜선 쇼핑 바로 함께 보시죠. 오늘 소개할 리버클래시는 런칭한 지 벌써 10년째 되는 브랜드로, 과거에는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수트 브랜드로 시작해서 지금도 물론 깔끔한 수트핏과 클래식한 아이템들을 잘 만들고 있지만, 22년부터 차은우를 모델로 브랜드 이미지를 리뉴얼하면서 모던한 느낌의 댄디룩과 캐주얼룩을 전개하는 브랜드로 변했더라고요. 최근 모습은 특히 트렌디한 아이템을 정말 잘 만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에 있는 리버클래시 매장을 둘러보며 느낀 점은 옷들이 하나같이 예쁘고 괜찮다였어요.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과감한 디자인들을 사용한 옷들도 너무 예뻤으며, 자그마한 부자재 하나하나까지 디테일하게 신경 쓰는 모습을 보니까 FW 시즌에 가심비 쇼핑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정말 괜찮은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오랜만에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제가 착용한 옷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아이템 댓글로 달아주신다면 추첨을 통해 총 5분께 해당 제품을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자마자 입어봤던 첫 번째 아이템은 카키 오버핏 나일론 MA1 후드 점퍼입니다. 입자마자 제 몸에도 딱 맞고 핏이 너무 예쁜 거 있죠? 소매 부분의 지퍼 절개 디테일과 패치 포켓이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는 항공 점퍼인데요. 탈부착 가능한 후드로 여러 스타일 연출이 가능한데, 단품으로 입어도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이라 기본템 플러스 알파로 포인트 주기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부자재 퀄리티도 훌륭하고 쇼케이장으로 활동성도 편하고 비율 좋아 보이는 게 장점이라서 뻔한 항공 점퍼보다는 디자이너 감성을 담은 항공 점퍼로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은 오버핏 후드 숏 점퍼 입어봤습니다. 밀리터리 후드는 보통 빈티지하게 많이 풀어내는 편인데, 리버클래시에서는 소재감을 활용하여 고급지게 풀어냈어요. 핏도 만족스럽고 무엇보다 원단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조끼장으로 활동성도 괜찮게 나왔다고 생각하고, 양옆에 스트링 스토퍼가 있어 그 부분을 활용하여 실루엣적인 연출을 해줬고요. 저는 상의를 넛입해서 연출을 했는데, 안쪽에 티셔츠나 셔츠를 레이어드해서 활용해도 가을에 예쁘게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입어본 옷은 트위드 트러커 점퍼입니다. 젠더리스 무드의 트위드 자켓을 트러커 자켓으로 풀어낸 디자인인데요. 핏이 깔끔하고 예쁘죠? 트위드가 잘못하면 너무 여성스러운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런 느낌이 없어서 오히려 괜찮았던 제품입니다. 트위드는 저가 소재가 상당히 까슬거리는 특징이 있는데, 목 부분 까슬거림도 없이 퀄리티가 괜찮았고요. 고급스럽고 우아한 무드를 지닌 트위드 소재로 중성적인 이미지를 세련되게 풀어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트위드 트러커 점퍼, 좀 더 어두운 컬러도 있어서 착용을 해봤는데요. 방금 착용했던 색이 너무 튄다 싶은 분들이라면 비교적 배색이 단조로운 네이비 컬러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컬러 차이가 비교적 적게 디자인된 만큼 좀 더 미니멀한 취향이신 분들께 잘 맞을 디자인입니다. 이번엔 좀 더 과감한 디자인의 카라리스 트위드 트러커 점퍼인데요. 최근에 뉴 미니멀 트렌드가 반영된 트위드 자켓으로 카라를 없애 깔끔하게 풀어낸 디자인인데, 방금 트러커 자켓보다는 젠더리스적인 무드가 더욱 강조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도메스틱 브랜드들에서는 트위드를 잘하는 곳 찾기가 힘들었는데, 리버클래시는 SS 시즌부터 상당히 괜찮게 트위드 소재를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숏아우터인 만큼 활동성도 편해 보이고, 현장에는 딥브라운 팬츠를 착용하고 갔는데 크림진과 매치해도 잘 어울릴 것 같은 디자인이네요. 이번엔 데님 클래식 집업 자켓 입어봤습니다. 트위드와 비슷한 질감의 데님 자켓인데요. 엉덩이를 덮는 미디 기장으로 출시된 제품이었어요. 데님 자켓이지만 겉의 소재감에서 차별점이 있는 데다가 아이보리 카라 배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간 제품이에요. 그래서 다른 아이템들은 기본템 위주로 활용을 하시면서 아우터 단품으로 포인트 주기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소매가 살짝 길게 나왔으니까 팔이 짧은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레더 블록 칼라 데님 자켓입니다. 온라인 단독 상품으로 다른 제품들 대비 리즈너블한 가격대가 장점인데요. 요즘 워크 자켓이 한창 유행을 하고 있는 만큼 모티브를 따와 카라 배색이 들어간 디자인이 유행인데요. 스트라이프 질감이 들어간 데님 자켓으로 워크 자켓을 보다 고급스럽게 풀어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당한 미디 기장의 아우터로 체형에 상관없이 활용하기 좋겠네요. 다음은 스웨이드 포켓 점퍼입니다. 이번 제품도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퀄리티 대비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을하면 생각나는 카멜 스웨이드 자켓으로 두 개의 아웃포켓이 들어가 있어 캐주얼하게 활용도 높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제품은 소재감이 특히 엄청 부들부들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카멜 자켓은 하나 있으면 무조건 활용도가 높으니까 유행 타지 않을 기본 가을 자켓으로 영입해 두신다면 오래오래 입기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니트 카라 바시티 집업 점퍼입니다. 대학생 느낌 없이 3040까지도 착용하기 좋은 바시티 자켓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이넥 와이드 카라가 들어가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팔 부분에 들어간 배색도 깔끔하고 예쁘게 나왔습니다. 바시티 자켓은 이제 캐주얼룩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영하지 않은 느낌 찾으신다면 괜찮은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도 바시티 자켓인데요. 스탠카라 바시티 집업 점퍼입니다. 세미 오버핏의 바시티 자켓에 어깨 배색 라인을 추가해서 어깨가 좀 더 넓어 보이는 디자인이고요. 블랙 화이트에 심플한 배색이 들어가서 심플한 코디 좋아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헤링본 점퍼 착용해봤습니다. 클래식한 헤링본 체크 패턴이 쓰인 울 자켓인데요. 레글런 어깨 패턴이 들어가 캐주얼한 느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켓입니다. 저가의 울 자켓은 목 부분 까슬거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없이 착용감이 괜찮았고요. 스웨이드 지퍼의 슬라이딩도 상당히 부드럽더라고요. 가을 자켓을 제대로 투자해야겠다 생각하신다면 유행 없이 오랜 기간 옷장을 지켜줄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겨울 코트로 헤링본 발막한 코트 입어봤습니다. 리버클래시의 발막한 코트로 클래식한 헤링본 체크 패턴이 들어가 있어 원단만으로 포인트가 되는 디자인인데요. 맥비조를 활용해서 겨울에 목을 보호할 수도 있고요. 무게감이 상당히 가벼워서 확실히 고급 코트를 입는 느낌을 단번에 받았습니다. 리버클래시의 차별점이라면 맥비조를 목 뒤로 숨길 수 있는 단추가 있어 걸리적거릴 때 비조를 숨길 수 있도록 배려한 부분이 참신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히든 플라켓이 적용되어 미니멀한 디자인이고 등판에 구스다운 충전재가 들어가 있어서 보온성도 괜찮았습니다. 이번엔 램스킨 풀업 가죽 자켓 착용해봤는데요. 부드러운 램스킨을 사용한 가죽 자켓으로 무게감이 가벼워 착용감이 괜찮았던 제품입니다. 가죽의 질이 상당히 고급스럽고 부자재 퀄리티도 훌륭했는데요. 쇼키장의 가죽 자켓은 하나 제대로 된 걸 가지고 있으면 5년, 10년 충분히 착용할 수 있죠. 디자인 예쁜 가죽 자켓 찾는다면 눈여겨봐도 좋겠습니다. 이번엔 오버핏 오픈카라 레더 점퍼. 이번엔 페이크 레더를 사용한 자켓인데요. 원단감이 상당히 유니크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크랙 텍스처에 가공이 들어가서 빈티지 미니멀 무드로 활용 가능한 자켓인데 무게감이 상당히 가벼워서 착용감이 괜찮습니다. 다음은 베이지 오버핏 벌키 니트 집업 블루족. 전체적으로 메쉬 타입의 디자인이 들어간 가디건으로 가을에도 젠더리스 구두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안에 티셔츠나 셔츠를 레이어드해서 코디를 하신다면 시스루 질감도 부담스럽지 않게 즐길 수 있으면서 트렌디한 스타일링 연출이 가능하죠. 시스루 외에는 카라를 생략하고 집업 형태로 풀어낸 심플한 디자인이라서 미니멀하게 활용하기 좋을 것 같고 기장감도 딱 깔끔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이 되네요. 다음은 다크브라운 오버핏 후드 점퍼. 이번엔 야전 상의에서 모티브를 받은 디자인으로 색감이 고급지게 나와서 그런지 밀리터리를 미니멀하고 고급스럽게 풀어낸 느낌을 받았는데요. 절개 라인에 들어간 파이핑 디테일이 흔하지 않으면서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양쪽에 스트링 스토퍼를 활용해서 실루엣 연출을 해주니까 핏도 훌륭하고 착용감도 좋아서 캐주얼하게 믹스 매치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니트라이크 후드 집업 점퍼입니다. 흔한 멜란지 그레이 컬러감의 후드 집업 같지만 니트로 편집된 소재를 사용하여 유니크한 소재감이 고급스러운 무드를 주는 아이템인데요. 2웨이 지퍼가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한 연출을 해줬고요. 소매 부분 시보리도 쫀쫀하면서 디자인이 가미되어 있어 평범한 후드 집업 말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후드 집업으로 꾸안꾸 스타일 완성해보실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스웨이드 사선 절개 숏 점퍼입니다. 가을에 활용도 높은 스웨이드 자켓으로 컬러감이 진짜 잘 빠졌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선 절개 패턴 정도 포인트로 들어간 미니멀한 디자인이죠. 스웨이드지만 무게감이 가벼운 점이 장점이었는데 색감적으로 미니멀한 무드를 고급스럽게 풀어내서 가을에 하나 가지고 있으면 매년 꺼내 입을 것 같은 느낌의 자켓이었습니다. 마지막 입어본 제품은 스웨이드 트렌치코트. 너무 길지 않은 기장감의 트렌치코트로 원단감 때문인지 상당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이었는데요. 간절기 코트로 착용을 해봤는데 스웨이드의 부들부들한 착용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스웨이드 소재를 사용했음에도 무게감이 상당히 가볍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가을은 남자들이 코트를 멋있게 활용하기 좋은 계절인 만큼 코트에 제법 돈 투자해보겠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코트였습니다. 코트는 확실히 돈 쓰면 돈값을 하니까요. 이렇게 오늘은 리버클래시의 신상들 다양하게 착용을 해봤는데요. 오프라인에 방문하니까 예쁜 옷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그렇고 PD님도 지갑이 털리고 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구독자 이벤트도 많은 참여 바라고요. 영상 시청 후 리버클래시 파주 매장에 방문을 하신다면 10% 추가 할인도 제공된다고 하니까 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리버클래시 매장 방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10월 8일부터 오늘 착용해서 보여드렸던 스웨이드 포켓 점퍼 무신사 체험단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